진행을 이렇게 보니까, 야, 좋은 형식이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. 제가 여러 피파, 여러 전시를 제가 관람해 봤지만, 비중 있고, 또, 정용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, 이렇게 축사, 환영사를 해주시는 걸 보고, 상당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. 우리가 처음에, 우리 그, 윤 교수님하고 같이, 미팅을 했을 때, 참 멀고 먼 거리처럼 느껴졌어요. 길이처럼. 또, 글을, 페르시아어, 아랍어를 배웠을 때, 그 글이 갖는 특징이, 우리하고 너무 달라. 그분들은, 우리는 뭐, 역사적 깊이는 서로 다릅니다. 우리는 뭐, 한 지금 575년 됐지만, 여기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는, 우리보다 한 8,900년이 앞섰어요. 그리고 글의 특징도 상당히 다릅니다. 또 윤 교수님에 의하면 우리 글은 창 끝창은 모인답니다. 근데 그 우리 그 아랍어나 페르시아는 정과 곡선으로 이어져 가지고 본디 상당히 그 예술적으로 보입니다. 근데 우리 글은 딱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0과 1이에요. 즉 원과 직선에 제하지 않죠.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점을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우리 자체에서의 결론은 그건 특징이다.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보셨거나 보게 되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체음과 비음의 차이가 아닐까. 한번 보시면 꽉 채워서 풍요로운 느낌을 주고요. 우리 한글은 좀 넉넉한 공간에서 오는 그런 또 미학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하고 있지만 그 중동의 강물과 우리 한국의 강물이 서로 만나서 정말 큰 바다로 시작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이 서로 간에 그냥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글자가 있는 나라 몇 나라 된다고 합니다. 그 특색 있는 문화를 갖고 한번 글과 글이 만나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로 한번 발맞춰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자, 지금 오늘 바쁘신 과정에서도요, 참 귀한 분이 많이 오셨습니다. 특히, 저희가, 물심양면으로 이 회의를, 이 전시를, 시작과 끝까지,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주신, 보이지 않는 두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, 윤 교수님과, 우리 그 사무국장님, 부회장님이 너무 그 개인적으로 우리 모임에서 감사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회장님은 못 시장님은 못 오셨지만 그 시장님만큼이나 힘 있는 특구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 감사드립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그 부산에서 열리는 그 있죠? 2030. 예, 거기에는 우리 그 페르시아나 아랍어 뭐 다른 나라도 좋고요. 이 문화의 정수인 한글이 꼭 그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해서 빛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먼 길에서 와주신 여러 내빈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. 이제 시작입니다. 이제 시작이니까 다음에 2회, 3회 계속 우리와 페르시아어가 새로운 장면, 오늘은 좀 동선이 분리되어 있지만 앞으로 2회, 3회 돼서 이것이 새로운 하모니로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